하나, 둘, 스텝업!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밀레니엄 보이 도전합니다. 네, 밀레니엄끼리 이제 내일 일본 그 네 가자 일본을 가잖아요. 맞아요. 저희 짐을 싸게 되었는데 네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이렇게 브이앱을 켜게 되었습니다. 야, 예스. 이제 처음으로 저희끼리 하는 이제 숙소에서 저희끼리 하는 첫 브이앱인데요. 맞아요. 다 00년생들 우리끼리밖에 없으니까 떨리네. 네, 어디? 아, 01년생 한 명 있어요. 예, 00세에다가 이제 공유해서 밀레니엄즈. 예, 밀레니엄. 자, 서로서로 이제 뭘 싸고 싶고 뭘 쌌는지 좀 한번 소개를 난 너에서 갖고 와야 돼. 맞아요, 저도 갖고 와야 돼. 저는 자유롭게 한번 싸볼까? 자유롭게 싸봅시다. 자유롭게 싸야 돼. 저 빨리 빠질 거예요. 하드 자유롭게. 저는 일단은 우리 그 스트레이키즈 티셔츠. 어, 예. 꼭 우리 재팬. 어, 나도 갖고 갈라 그랬는데. 우리 재팬 갈 때. 자유롭게 뭐야? 스트레이키즈가 댓글 보는 거 아니야? 말하고 싶다. 댓글 보면. 보여주고 싶어요. 나 옷 챙겨올래. 그래서 이거랑 가져오고 빨간색 가지. 안녕, 얼른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요. 빨리 들어. 그리고 잘 때 입을 바지. 나는 잘 때 입을 잠옷. 동물 잠옷. 오랜만에 보지 않니? 원래 캐리어 반반씩 쓰지. 반반씩 써? 반반씩 쓰는 사람도 있고. 나 승민이랑 반반. 예. 우리는 몰랐는데. 야, 뭐야, 동물 잠옷? 캐리. 어, 나 이거 잘 때 입으려고. 아 진짜? 추우니까 뚜껑도 챙기고. 캐리어? 어, 나 춥지? 일본데. 어. 그 캐리어 뭐 키운다고 했어요. 양이나 뭐 벌써 우린 빌려보고 로션. 응. 로션 뭐 내면 메이크업을 좀 그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인이 거기다 아이엔 핑크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 다 다 놀 수 있어? 남자는 핑크죠. 아, 이 이거만 아니 할 수 야 할 수 있어. 너무 작아. 아니 근데 어차피 1박 2일이어가지고 굳이 뭘 많이 쌀 필요는 없긴 한데. 야, 어차피 하루밖에 안 있어서 잠옷만 챙기면 되냐? 맞아, 잠옷 챙기면 돼. 일단 겉옷을 챙길 거예요, 저. 겉옷 몇 개랑. 추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잠옷 하나 챙기면 되잖아. 그냥 챙길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꽉 차지? 아, 없네요. 어떡하냐? 나 잠옷 하나 꽂힌다. 어떡하냐? 아이구야. 야, 저 캐리어 그거 아니야? 우리 원숭이 옷을 처음에 나왔던 그거 아니야? 뭐? 짐싸기. 짐싸기. 맞아. 맨 처음에 나왔어. 그때 찬이 형이 지퍼 고쳐준 고쳐줬어. 그 아이. 그 아이가 다시 나왔습니다. 아, 이게 주말만 할 때마다 들고 다니는 캐리어. 이거? 제 캐리어. 아, 이거? 아, 그랬냐? 나 양말도 챙기고. 나 두건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안전도 챙겼어요. 야, 나 뭘 챙겨야 되는 거지? 칫솔 시합 챙기고. 아,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와요. 눈이 안 좋으니까 모기가 오다니시네. 눈이 안 좋으니까 렌즈도 챙기고. 모기 탈취제가 퇴치. 아, 탈취제요. 탈취제 저희가 땅을 챙겨야 되겠죠. 챙기고. 그리고 화장 지울 때 클렌징 티슈도 챙기고. 치약도 챙기고. 핸드크림 챙기고. 좋아 다 챙겼어. 아, 현진아 좀만 더 와. 몰래 일로 여기 얘 도와주는 거, 얘 그 싸는 거 좀 도와줘. 오케이. 어. 나 이거 어? 모기 퇴치제 하나만 챙겨갈까 이거? 어? 아, 야 하나 필요 없으면 나 줘. 어, 하나 필요 없으면 나 줘. 아, 나 모기 물릴 거 같아. 아이, 설마 널 물겠니? 엄청 잘해. 잘해서? 내가 진짜 내 혈액형 뭐야? 삐용. 아, 원래 뭐야 저거? 예. 귀엽네. 저거 1박 2일 동안 가방에 있는 다음에 모든 걸 건다. 아니야, 나 이거 잘 때 이거 알겠어. 됐어. 어, 내가 안 나오는군. 얘들아, 고마워. 기억나지? 추억의 바지다. 예, 기억나지? 응, 우리 와, 그때 우리 리얼티 했었잖아. 맞아요. 근데 우리 뭐지? 내 선물 뭐지? 아, 선물이었냐? 응, 내 선물이었어. 그렇구나. 아, 이거 우리 이거 공개가 됐었나? 우리 생일 파티 장면. 아, 맞다. 일단 생일 파티 했을 때 너가 이거 받고 내 선물도 한번 가져와 볼까? 안돼. 이거 와봐. 일단 이게 이거 와봐. 이거 좀 말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가져. 이게 가져갈 거야. 그래서 일단 내 선물. 아, 근데 진짜 챙길 게 없어. 세안도 잠옷.
맞아. 그러게요. 나는 그래도 바지는 그냥 지고 내 지금 입고 있는 트레이닝 바지 입고 갈 거야. 내 거다. 어차피 편한 것만 어차피 고딩을 알았어. 어쨌든 근데 어떡하냐. 벌써 거의 다 챙겨버렸다. 어떡하냐. 아 그리고 공항 패션은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챙기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다른 숨겨놔야 되니까. 공항 패션은 안 돼. 일단 라이언은 내 손에 들고 가겠어. 내일 공항 갈 때. 잃어버린다에 내 모든 걸 겁니다. 조용히 해라. 잃어버린다에 내 모든 걸 겁니다. 조용히 해라. 공항 패션 비밀이에요. 형들 어디 갔어? 형들 어디 있지? 그러게요. 얘들아. 핑크 정인이 귀여워요. 아 그러지 마세요.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아, 뭐. 스피커가 필요해. 왜? 스피커. 오! 아, 아 그렇다면 저도 그걸 챙겼죠. 이어폰을 챙겼습니다. 아 그렇네. 나 저 가져가야 돼. 야, 아디고 왔어. 뭐야? 슬리스 자는 그럼 아니면 이거 라이언이에요. 라이언이야. 사자냐? 사자예요. 라이언이죠. 아, 형. 잘못 가고 있네. 곰 아니야? 곰 아니지. 사자예요. 여러분도 뭘 챙겨야 할까요? 딱 들으면 그냥 푸드티랑 푸드시고 저희가 챙겨야 할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 진짜 다 같이 이렇게 가는 거 처음에서 진짜 설렌다. 야, 저 되게 기대하기 설레요. 기대하고 되게 떨려요. 저 해외로 가는 첫 비행기를 타요. 와, 드디어 정인이가 첫 출국을 하는군요. 아, 저 비행기를. 너 그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면 돼. 아니, 저요? 다 찾아봤지. 아니래요. 신발 벗고 타야 돼. 제주도 비행기 탈 때 뭐냐, 창빈이 형이 출석 체크해야 된대. 맞아, 맞아. 아, 그리고 너 비행기 탈 때 인사 똑바로 해야 돼. 우리 인사 똑바로 안 하는데 그죠?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이런데 안 인사를 해야지? 항상 똑바로 해야 돼요. 이 사람 어? 이 사람은 이모한테 이 사람은 이 사람아.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서 음악을 들을 거 아니야. 이건 덥지 않겠냐? 근데 저는 일단 이거 신하고 이런 거 신하고 편했어요. 안전하게 포함해. 편하게. 근데 정말로 챙길 게 딱히 없어. 맞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뭐라도 갖고 와봐. 뭐라 챙겨오자 한번. 아 뭐 챙겨올지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한번 봅시다 저희. 조심히 갔다 오래요 저희 보고.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희 조심히 갔다 오래요. 팬들의 사랑을 챙겨봐. 일본에서 뭐 먹을 거야? 라멘. 일본이 라멘 먹어. 타코야끼. 오니기리. 아, 타코야끼. 오니기리. 제일 맛있어. 지성 가방 작아. 1박 2일만 가는 거여서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여권 챙기래요. 야, 여권. 아, 여권. 여권 챙기래요. 아, 너무 이제 공항 가서 여권 안 챙겨오면 이제 아, 여권 안 챙기면 이제 못 가는 겨. 못 가는 겨. 한 명 버리고 가야 돼. 한 명 버리고 가야 돼. 아니, 한 명 트는 거 같아. 캐리어 이런 거. 기다리고 있을게. 알았어요. 저희 얻는 거는 빨리 가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예. 아 케이크 진짜 기대된다. 나도. 아, 너무... 비행기 타고 가자마자 바로 무대하는 거잖아. 아, 맞아. 너무 떨려. 이게 진짜 약간 떨린다. 어? 담요도 가져가래요. 어. 아 잘 때 안 돼. 안 돼. 가야 돼요. 안 돼. 아, 잘 때 안 된다는 줄 알았어. 잘 때 안 돼 이런 줄 알았어. 맞아 승민이. 아니 승민이는 안 돼 있고. 안 돼도 있고 비마비도 있고. 정말 세상과 차단을 해. 승민아 기막이 어때? 약간 세상을 차단을 해. 야, 기막이야? 아, 세상을 차단. 조금만 더. 아, 저희가 하도 새벽에 나가다 보니까 이게. 너 안 돼 착용하고 있는 모습 바로 보여드려봐 한번. 안 돼. 안 돼? 안 되니? 우리 챙기게 우리 어떻게 해? 챙겨야지. 어떻게 챙겨줬구나. 댓글에 얘들아 지금 챙긴 짐 반도 안 쓸 것 같대요. 저희도 최대한 챙긴다고 챙겼는데 너무 최대치를 챙겨버렸어 우리. 어떻게 하지? 어떻게 왜 1박 2일인데 너무 많이 챙겼나? 내는 가방에 넣고 야 그러면 좀 더 이따 올까? 좀 더 이따 오자. 어디? 좀 더 이따 올까? 아 돈이 없죠.
Felix is so cute. Yes, he is so cute. Oh, baby Felix. Baby. 수건은 있겠지? 수건은 있겠지? 아니, 우리 수건이랑 저는 수건 챙겼어요. 드라이기. 어? 드라이기 있겠지? 드라이기? 드라이기 있을 거? 드라이기 수건 있겠지? 수건 있을 거. 저는 혹시나 해서 챙겼어요. 네, 제가 날씨를 봤는데 비가 온다고. 아, 맞아. 그래서 혹시나 해서 챙겼어요. 안 하나 정도 챙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일본어 공부 열심히 했냐는데 해주셨어요? 저희 물론 열심히 했죠. 여러분들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예. 정말로 예. 열심히 했습니다. 최대한 예. 최대한 해봤습니다. 긴장? 긴장하고 있나요? 긴장되죠. 맞아요. 저는 솔직히 떨려요. 맞아요. 이엔이가 비행기를 처음 타가지고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조용히 하세요. 아니에요. 저 비행기 처음 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해외로 가는 척 비행기. 양말. 맞아요. 양말. 야, 나 양말 안 챙겼지. 양말, 어, 양말 안 챙겼어요. 빨리 챙겨와. 전 준비돼 있는 남자죠. 아, 진짜? 준비돼 있어? 나 양말 안 가졌다. 난 돼 있어. 모든 준비. 나도 양말 안 가졌어. 어, 하트 200개 감사합니다. 정인이 처음 200만 개. 아니에요, 저 처음 아니에요. 저 제주도 갈 때는 비행기 타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딴 멤버들 어디니에요? 딴 멤버들? 딴 멤버들은 사실 어디게요? 없어졌어요. 아니고요. 사실 이 여기 밀레니엄 지금 V앱을 틀었잖아요. 2000년생이랑 2001년생, 저희 튀어나온 2000년생 딱 튀어나왔잖아요. 저희가 다 룸메이트예요. 같은 방 룸메이트라서 이렇게 한번 브이라이브를 한번 켜보고 맞아요. 싶어서 그리고 방에서 찍으려 했는데 맞아요. 방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좁아서 이게 네 좁더라고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방이 좁아서 구경을 못 받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루에서 여러분들과 저희 다섯 명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롱스톤 보고 싶다. 아, 저기 저쪽에 누가 앉아 있는데 누가 앉아 있는데 공기요. 누가 나와? 혹시 안나오구나? 나 형 목소리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내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우진이 형이다. 우진이 형도 있고 그쪽에 들어갈 수 없어. 들어가시면 들어갈 수 없어. 내 팀이 다 불러? 우진이 형이랑 너 다 불러? 다 뭐 못 샀어 지금? 저는 나는 일단 책도 챙겨왔어. 메일인데 굉장히 한 줄. 메일이야. 어, 저런 줄. 나 가볼래. 오늘 어떻게 기분 해볼까? 저는 일단 안경을 챙겼어요. 맞아. 안경. 아 맞아. 야 나도 안경. 야 고맙다. 아 뭐야? 제가 렌즈를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뭐야? 이거를 좀. 어. 와. 저기. 아, 네. 캥거루랑 봄이 같이 있네. 캥거루는 안 돼. 제가 나오나? 치약도 가져왔고. 나왔던 거 같은데? 잘했고. 네, 설마. 어, 완전 살짝 나왔어. 너 벌써 지금 싸고 있어? 네. 오. 아, 정말 재밌는 준비되어 있네. 나 오. 아, 그래도 안경 안 챙겼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자, 이제 싸러 가요! 가볼까? 캡처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큰 형들이 저희한테 배우고 다닙니다. 네. 와! 정말 잘했다. 네? 우리 배터리도 가져와야 되죠? 아! 저희 진짜... 너무 배터리... 일본에서 오므라이스 먹으래요. 오므라이스요? 오므라이스요? 오므라이스 진짜 좋아한대요. 아, 저 그거 봤어요. 예전에 동영상으로 본 건데 오므라이스 있으면 계란 반에 딱 자르면 계란 이렇게 계란 유명한 계란 되게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돼가지고 계란 쫙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쫙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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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덮는 거 아 그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어 보였어요. 먹어봐야겠다. 계란 저 먹고 싶어요. 계란 밥. 아 식욕이 너무 땡겨. 안돼. 멀티탭 가져가래요. 아 멀티탭 가져가야 된다 진짜. 근데 그거 다르지 않아? 어 맞아 그 끊는 게 콘센트가 달라가지고 이게 컨센트 그거 뭐냐 일본에 거 맞는 걸로 하나 사가지고 우리 그거 가져와서 딱 꼽으면 딱 돼. 어, 네. 멀티탭보다는 이거 좋아. 너무 내가 설명을 너무 못했냐? 아니야. 보증 배터리? 나 정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니야 내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
I am so cute. 아 예, 감사합니다. 렐렉스 아빠 사랑해. 돼지코? 돼지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한 그 돼지코. 제가 뭐 본 것 같은데? 뭔가? 저거는? 정말 잘... I'm so cute. I am so cute. 감사합니다. 우와. 혹시 저희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어? 현진이 번거지 챙겼나요? 아, 번거지 챙겼나요? 깜빡하고 안 챙겼나요? 똑같이 챙겨야 했는데. 아, 예. 현진이 형은 번거지죠. 현진, I love you. Yeah. 어, 와, 되게 많구나. 와. Love. 와. 지성's hair is so fluffy. 맞아요. 지금 원래 지성은 머리 헤어스타일 근데 본걸 창빈이 가져갔잖아. 아 나도 잠깐 나도 창빈이 형이 모자 가져갔어. 아, 진짜 나 잠깐 아 저기 형 제 모자 주세요. 조용히 해라. 부드러운 진짜 그런 느낌. 나도 모자 형 빨리 하트 눌러 하트. 지성이 팬 형 자투 가야 돼. 어? 우리 밀레니엄 친구들 초밥 좋아해요? 초밥? 저 좋아하죠. 근데 너무 비싸. 걱정하세요. 이엔이가 사준대요. 이야 막내가 또 형들한테 고마운 게 많다고 또. 막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형들이 사줘야지. 야 무서워. 빨간 모자? 네. 빨간 바지에서 빨간 모자. 혹시나 해서 입지. 모자 패션. 모자는 두 개는 두 개나 생기면 너가 두 개 다 쓸 수 있을까? 아 그래서 두 개를 결정하려고요. 네. 야 뭘 쓸까? 다 가서. 네 가서 결정해 볼까 합니다. 아 되게 생겨야겠다. 이거. 현진 씨 네. 번거지 소개해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번거지라고 해요. 아 창빈 씨. 와 창빈 형이 제 번거지 어떻게 보완해서 이렇게 멀티가 껴 있을까요? 아 정말. 아 정말요? 아, 내가 저거 3일 전부터 구석에 있었던 거 봤다.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이건. 어 우리 댓글에서는. 어 하나 안경은 안경 없습니다. 저는 앨범만 봐도 앨범을 보고 안경 끊었어요. 앨범 아, 보고 진짜요? 안경 끊으려고요 제가. 아 이거 좀 던져 주세요. 이거요? 네. 네. 특별 출연. 라이언이라고. 아 맞네 라이언이야. 사자라니까요. 거북이. 이거 사자예요. 아 너무 귀여워요. 저게 왜 사자예요? 모르겠어요. 사자라고 이게? 응. 이게 사자예요. 귀여워. 처음 튀어나온 게 왜 이렇게 귀엽냐 이거. 라이언. 다? 다시 하세요. 하나 둘 셋. 귀여워. 어? 나 직접 주고 와요. 뭐야? 저 특별 출연 되잖아. 아 맞아요. 아니었어? 여러분 소개할게요. 이게 리누 형의 고양이. 애완이에요. 고양이. 귀여워. 아직 뭐냐? 아직 건전지를 안 넣어가지고 샀는데 없지만. 건전지가 아직 건전지를 안 넣어서 지금 못 움직이지만. 리누 건전지를 샀는데 맞지 않다고 하더라고. 리누 형 심정이 어때요? 깊은 한숨을 저 숨소리가 들리길. 와.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다 챙겼나? 정말 저희 일본 가는 걸 많이 걱정해 주시네요. 건강하게 그 다녀오라고 하시고 아프지 말라고 하시고. 아, 세진 않겠지. 아, 감사합니다. 정말 와 사랑스러운 팬분들. 정말 사랑스러운 팬분들이에요. 아니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보기 편한 것 같아. 이거 벗어 얼굴이 안 보이시나? 나 여기. 어 자. 우리 아, 잘 가. 스트레이 키즈 일본 싹 다 뒤집자 이렇게 나왔네요. 오, 좋군. 일본 가서 무대를 하네. 멋있게 네. 무대를 한번 뒤집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자. 생각보다 챙길 게가 많이 없네. 야, 챙길 것도 없고. 챙길 거. 특별 출연 다 해가지고 이제. 특별 출연할 사람도 없어. 명수원. 명수원. 아, 롱스톤.
치카치카 챙겼죠? 치카치카 챙겼어요, 여러분. 네, 챙겼어요. 네. 저는 개인 가방에 다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챙기고 오겠습니다. 아이, 그걸 까먹었네. 역시 시안이. 양치 안 했나요? 시안이 바로 누구야? 정인이. 아연이야, 아연. 이 사람들이, 어? 필릭 스텝. 아, 하기 싫어. 감사합니다. 컸어. 밀당이네, 밀당. 얘들아, 니네 치약 있냐? 치약 호텔에 있지 않을까? 그럼 치점 치점 여기도 있네. 있지 않을까? 저 개인 치약 하나 챙겨냈어요. 나 치약 필릭스 너 치약 있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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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약 있어? 치약 있어? 치약 있지. 치약 내 거다 있지. 내가 쓴다. 그거 있는 사람 그거 밀봉이 뭐냐? 그걸 챙겼어요. 그 밀봉백. 밀봉백. 어. 밀봉백. 이수가 주방에. 고마해 I am dead. I am dead. 너무 웃겨 보이질 않아. 약간 마연이 데뷔하는 것 같은데요. 아 웃겨. 나 혹시 불만 있으면 말해요. 일반 이인기자세요. 어. 이리 와봐. 됐다. 1박 2일이라서 그런지 엄청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하루 갔다 많이 와서 생각보다 많이 챙겼거든요. 근데 공항 가는 게 설레 살짝. 아 저도요. 맞아요. 공항 가는 공항. 게 설레고 저는 내가 공항 어디 가봤지? 어? 아 난 김해공항. 아 난 김해공항 가봤구나. 어? 나의 버거지. 김해공항밖에 안 가봤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 슬슬 저희가 진도 다 생겼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있잖아요. 짐을 너무 빨리 챙긴 거예요. 저희가 남길 게 없어요. 네, 정말 생각보다 많을 줄 알았어요. 다섯 명이서 해가지고 남섯 명이서 해가지고 생각보다 짐 챙기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정말 간단 명료하게 끝나버려서 저도 정말 아쉽고요. 생각보다 말을 너무 못하고 아니 말을 못하게 아니고 할 거리가 없어서 진짜로 이게 챙길 게 많으면 중간에 주제를 바꿀까도 생각했어요. 나도 근데 아 이게 쉽지 않네요. 잘들어줄 때까지 맞아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잘했어. 우리 밀레니엄들 한번 하자 이거. 아니었는데. 어 하자. 정말 잘했어. 밀레니엄. 하나 둘 셋 밀레니엄. 하나 둘 셋 밀레니엄. 예, 저희는 슬슬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롱스톤. 롱스톤. 예, 저희 가보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이게 뭐야? 이게 뭐고 있는 거야? 이게 뭐지? 와 역시 우리 와 아 안녕.